돈으로 사는 건 어떻습니까? 나 가끔 이건 질문지에 있는 거야. 없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공유로 사는 건 어떠지? 공유가 나잖아요. 예를 들어서 공유로 사는 건 어때요? 어때요? 진짜 공유로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?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. 진짜 공유로 사는 건 어때요?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느 누가 아 너 나로 사는 건 되게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거든요, 사실은. 아, 그렇긴 하지. 네. 또. 네, 저는 그냥 저는 진짜 평범하게 살거든요. 맞아요. 맞아. 네. 진짜 뭐 아무래도 맡았던 역할 혹은 이제 대중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작품으로 인한 판타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있죠. 네, 근데 사실 제 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정말 뭐 하나 이렇게 튀는 거 없이 그냥 좀 진짜 평범하고 무난하거든요. 진짜. 네. 근데 사실 보면서 아 사람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뭔가 막 호화스럽게 살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에 아 이렇기 때문에 또 계속 배우로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. 뭐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은데. 아니,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. 네네, 시작이 좋아요. 근데 고마워요. 지금 와서 공유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뭔지 알아요? 지금은 이제 다른 작품이고요.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까. 야, 제가 프로네요. 다 제가 네,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. 네네, 시작이 좋았어요. 고마워요. 지금 어. 자꾸 격려를 해줘. 여기만 하면 여기 내려가니까 이쪽도 좀 같이 지금 조셉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잘하겠다. 알았다고 알았다. 아 진짜 재밌다. 제가 했던 예능 중에 가장 마음이 편해요. 아 다행이다. 그래요 그래요. 아니 그 우리가 유재석으로 사는 건 어때요? 어? 유재석으로 사는 건 저로 진짜? 사는 거요? 네. 네. 진짜 궁금하다. 나는 솔직히 나로 사는 거 괜찮거든요. 그냥 뭐, 예. 뭐 나는 이렇게 막 너무 막 내 스스로 막 화려한 삶을 바라거나 이러는 삶은 아니니까. 나 나름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떨지 모르죠.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그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?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? 갑자기요? 네,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. 네네네. 갑자기? 아니 뭐 좀... 갑자기 하지 뭐. 네네. 우리가 뭐 공유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TV에서. 보잖아요. 우리 체육관에서 보지만 아, 네, TV에서는 자주 못. 약속만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네.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, 공유로 짧게 살기. 네, 이런 겁니다. 이런 거. 이런 거 이런 거예요. 영원은 영원은 살기? 살기? 조세호를 영원히 살아. 저는 짧게 살게. 에, 에. 짧게 살게. 에, 에. 3일 살 수밖에 없어. 3일. 야. 아니 여기서 짧게 살아? 아니 여기서도 붙이나. 3일 없었어. 와, 짧게 살아? 짧게 몇 년인데? 와. 아니 근데 그거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는데, 저는 짧게 사는 걸로. 영원히 사는 건 별로예요? 저는 제가 그 불멸의 삶을 살아봤는데 아 그렇죠. 아,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. 네. 조세호가 포인트예요? 영원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? 영원히 살기에 좀 더 저는 아 네. 그러면 공유로 조세호는 좋아요 저는. 아 그럼 공유 공유로 영원히 살기, 조세호로 짧게 살기 어떤 거? 네, 공유로 영원히 살기. 저는 조세호로